이런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를 막으려면 가장 이득을 보고 있는 면세점이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겠죠. 하지만 수조 원을 벌면서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. 유혜린 기자입니다.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관광버스 기사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. 기사들이 여가지. 그게 불만이지. 공간을 안 만들어놓고 내국의 손님을 유치를 하려고 하고.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엔 하루 평균 관광버스 200대가 오지만 전용 주차장은 버스 75대로 꽉 찹니다. 아무튼 가보시니까. 그래도 가고도 뭐 부족해 못 가는 걸로. 신세계면세점의 버스 주차장입니다. 면세점이 문을 연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운영 준비 중이고 면세점과도 도보로 30분 거리나 됩니다. 대형 면세점들의 주 수입원은 수백 대의 버스에서 시작합니다. 올 1분기 롯데면세점이 올린 매출의 70%, 9천억 원가량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번 돈입니다. 지난해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올린 매출액은 총 8조 원에 달합니다. 하지만 이들은 제대로 된 주차장을 짓기보단 1년에 한 번 교통유발 부담금 4억 5천만 원 정도만 내는 게 전부입니다. 그건 좀 불쌍한 게 할 데가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. 뭔가 주차 보면. 돈으로 해결하려는 면세점들 탓에 불편은 모두 시민들 몫입니다. TV조선 유혜림입니다.